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유미입니다. 히히히. 오늘은 스토커즈 FW 시즌 대량 리뷰 울 슬랙스 추천편인데요. 울 팬츠 자체가 보온성도 높여주기도 하지만 울 느낌 당당하게 놔주면 시각적으로도 포근한 효과를 주거든요. 겨울 코디를 소재감까지 계절감을 맞춰주는 것도 패션 센스. 울 팬츠라고 해서 포멀 미니멀 단정한 슬랙스만 넣는 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로 준비를 해봤어요. 엄청 많은 양의 울 팬츠가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눈알 빠지게 뒤지면서 가격적인 면도 고려하면서 준비를 해봤으니까 제가 추천하는 울 팬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후브스의 울 블렌디드 클럽 팬츠입니다. 적당한 가격대에 깔끔한 울 슬랙스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울 혼방 TR14를 사용해서 찰랑이면서도 매끈한 터치감이지만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스판덱스가 들어가 신축성도 느껴지는 활동성 좋은 원단. 원단감 자체도 어느 정도 묵직한 편이어서 FW 시즌 활용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나왔는데 그중 차콜 컬러감이 그래도 무난하게 두루두루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차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루즈한 테이퍼드 핏에 적당한 기장감으로 아래로 뚝 떨어져서 단정한 무드로 깔끔하게 입기 좋았어요. 안쪽 허리 라인으로는 덧댐 처리를 해서 민감하신 분들을 위한 안감 처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모델 두 명의 스펙과 착용 사이즈 보시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코디는 셔츠, 가디건, 깔끔 단정 룩. 깔끔 단정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출근 룩, 소개팅 룩 이런 데 활용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살짝 심심하다 싶으시다면 목도리를 조미료처럼 얹으시고 그 위에 코트 하나 툭 걸주시면 끝. 단정 룩뿐만 아니라 조금 귀엽고 코지한 느낌으로도 연출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울 팬츠에 니트 하나 포근하게 입어주시고 울 자켓까지 걸쳐주시면 뭔가 뽀짝하면서 데이트하기도 좋고 출근 룩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럴 때 슈즈도 조금 포근한 느낌 들게 스웨이드 부츠 같은 거 활용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다음은 인사일런스의 울 트윌 투플리츠 팬츠입니다. 분해나면서 멋부릴 수 있는 스타일의 울 팬츠는 이게 딱인 것 같았어요. 울백 트윌 조직으로 짠 원단을 사용하여 두툼하고 텍스처감이 느껴지는데요. 살짝 폭신폭신하면서도 탄탄한 힘 있는 원단감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울 팬츠 중 가장 두께감이 있는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기모 빠방빵 이런 스타일의 팬츠까지는 아니에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저는 이 멜란지 브라운 컬러가 멜란지를 섞어서 트윌 조직이 굉장히 멋스럽게 보여지는 이 브라운 컬러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분해나. 앞면에 깊게 잡혀있는 투플리츠 디테일로 볼륨감 있는 실루엣의 팬츠이고요. 동일한 원단의 벨트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너입을 예쁘게 연출하기 좋고 허리 조절에 좋았습니다. 인사일런스 팬츠 기장감이 무지막지하죠. 근데 원단감 자체가 좀 곱창지게 입어도 굉장히 이쁜 원단감이니까 너무 똑 떨어지게 자르지 마세요. 조금 곱창지게 입어도 예뻐. 아무래도 울 원단의 팬츠이다 보니 허리 부분과 허벅지 앞쪽으로 덧댐 처리를 해주셔서 민감하신 분들을 위한 배려까지 해주셨어요. 내 살은 소중해. 이 제품도 저희 모델의 착용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 소재감에 트윌 텍스처감까지 보이는데 여기다 니트 얹어주면 포근하지. 그리고 여러분들 코트가 대부분 무슨 소재예요? 울! 그럼 울에다가 울을 얹으면 이제 아, 편안하다. 내가 한 마리의 양이다. 네. 지랄하고? 보지마! 울은 염소에도 있어요. 이건 캐시미어가 아니잖아! 왜 택배 걸어! 장난이고 텍스처감이 느껴지는 팬츠이기 때문에 꼭 단정한 느낌의 코트 말고 조금은 캐주얼한 느낌의 후드코트도 예쁘니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울 팬츠는요 초겨울 시즌 블루존과 매칭하면 정말 예쁜데 초겨울? 늦가을 어디 갔어? 있었어요? 오락가락해? 나처럼. 아무튼 이렇게 블루종 활용할 룩도 언젠간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다음은 로드존 그레이의 원턱 어저스트 슬랙스입니다. 로드존 그레이 팬츠들이 가격대가 좀 있지만 그만큼 한번 입었으면 실루엣도 예쁘고 바지 맛집이거든요. 울폴리 혼방으로 슬랙스의 철랑임은 유지하되 울 느낌이 물씬 나서 포근하면서 뭔가 폭신한 원단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엄청 두껍다고 표현할 순 없지만 울 그 원단감에서 주는 포근함 때문에 확실히 딱 눈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FW 바지구나 싶어요. 두 컬러로 출시되는데 브라운 컬러는 붉은기를 살짝 뺀 활용도 좋은 컬러감이고 그레이 컬러는 올리브 컬러를 두세 방울 정도 넣은 느낌으로 살짝의 그 오묘한 컬러감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앞면 주머니 옆쪽으로 턱이 하나 잡혀있어서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적당한 볼륨감 있되 툭 떨어지는 실루엣입니다. 사이드 어저스트로 허리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장에 따라서 팬츠를 구매하신 다음에 허리 조여서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제품도 저희 모델 두 명의 착용감 보고 가실게요. 그래서 실루엣적으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 요 팬츠는 깔끔한 룩으로 연출을 하신다면 셔츠, 뭐 가디건에 더비. 울 팬츠라는 게 사실 멀리서 보면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가까이서 보셨을 때 아, 전체적으로 포근 따뜻하구나 느낌을 진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클래식한 느낌으로 더플 코트를 얹어주면서 목도리 포인트까지. 너무 귀여운 회사원이잖아. 어흥.
잡으러 간다. 뭐하냐? 아 요즘 추워져서 뭔 개소리. 혹은 좀 더 갬성 룩으로 브라운 컬러감 톤온톤 룩을 연출해 주셔도 되는데요. 뭐 니트 집업 가디건 같은 거 입어주신 다음에 스웨이드 부츠 톤온톤으로 입어주시고 거기에다 이제 데이트 나간다 그러면 코트 하나 툭 걸쳐주시면 끝. Stalkers. 다음은 인스펙터의 804 울 실루엣 파라슈트 팬츠입니다. 울 팬츠라고 해서 너무 미니멀 깔끔 단정만은 아니죠. 이렇게 힙한 캐주얼한 감성 낼 수 있는 팬츠도 있다고요. 울 폴리 젠틀한 혼방으로 적당한 두께감에 부들 찰랑 매끈하고 굉장히 고급진 원단이었습니다. 두 컬러로 출시되었는데 고급진 느낌의 원단과 이 묵직한 브라운 컬러의 조합이 굉장히 분해나고 예쁘게 실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앞쪽으로 턱이 들어가 있고 무릎 쪽에는 다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풍성하고 곡선진 유려한 실루엣의 팬츠였습니다. 뒤쪽에는 하프밴딩이 들어가서 다양한 체형 모두 착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했더라고요. 밑단에는 심지어 스트링까지 있어서 조여서 연출하실 수도 있는데 이 스트링이 너저분하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추 비조까지 이렇게 달아줬는데 아우 센스쟁이 가격값 하네. 게다가 앞쪽 허벅지 부분에 안감 처리도 해줘서 내 살은 소중하니까 그대의 살은 소중해. 이 제품도 저희 모델 두 명의 스펙과 착용 사이즈 보시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팬츠 하나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는 요 제품 루즈한 실루엣이니만큼 루즈하고 좀 이렇게 찰랑이는 셔츠랑 매칭을 해주고 그 위에 니트 후드를 얹는 거야. 거기다 또 뭔가 아우터를 얹어 이러면 뭔가 전체적으로 레이어링 룩이 굉장히 예쁘게 완성되지 않나요? 또 다른 코디는 밑단 조여줘서 좀 더 힙하게 연출해보자고요. 살짝의 고프코어 갬성을 넣어서 나일론 자켓에다가 그 위에다가 패딩 베스트나 뭐 그냥 뭐 트랙 베스트 같은 걸 얹어 여기에 스포티한 무드의 스니커즈를 얹고 정말 춥다 하신다면 몬스터파카나 야상류 같은 거 얹어버리는 거지. 요건 살짝 트렌디한 맛이에요. Stalkers. 자 이렇게 울 팬츠 추천을 한번 해드려봤는데요. 물론 울이 들어가 주면서 좀 더 높은 가격대의 울 팬츠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가격도 고려하고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추려서 보여드렸습니다. 스토커즈 채널 우르르 추천에 따라오는 건 여러분들 선물. 전 브랜드 제품 한 분씩 총 네 분께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내일 대망의 스토커즈 마지막 콜라보레이션 우마문과 함께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